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홀로그램. 엘리트, 불, 엘리트, 불, 불, 엘리트. 번개고체. 첫 카드로 번개고체 나오면 그렇게 좋더라. 제일 든든함. 후배 파기. 리트리님 반갑습니다. 날뛰기 병영 최적화. 왜 슬라임만 나올까요? 이별하기. 오한. 홀로그램 전기역학. 전기역학 너무 좋지. 지금까지 카드는 잘 나왔는데. 대회원님 나갔습니다. 삼벽하기. 딸기. 어차피 저 뭐냐 저거. 전기역학 나왔으면은 슬라임 보스 날먹이죠. 병영. 22댐. 유성 타격. 라가볼린.
이 적은 기절 중입니다. 연어알님 반갑습니다. 편향 너무 좋지. 미라손도 있고. 편향이 왜 또 나오냐? 하위모 할 기기. 하위모 후협하기. 왜 이런 거만 나오세요? 엘리트 가자. 아이고, 불 옆에 왜 이렇게 엘리트가 없냐. 아, 일단 여기 엘리트 잡읍시다. 미라 손 까먹었네. 배터리 충전. 아, 제발. 아, 제발. 이 빵알 이벤트. 배터리 하나 더 넣을까? 타수. 여기서 적에 나오네. 태엽장치 서지, 아니 편향 장치 편향 창공미라손도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창공미라손 장치 편향. 아, 이제 좀 저거 장치 편향 너무 좋은데. 부적까지. 평형 하나 더 넣을까?
하위모 좀잘 쓰려면은 배터리 충전도 있겠다. 저거 괜찮게 쓸것 같은데. 야, 이거 꺼져. 볶음. 제발 핸드, 제발 핸드, 제발 핸드, 제발 핸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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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왜안 줘요? 빨리 빨리 빌어먹을 전기역학 주세요. 막할 놈의 전기역학. 다 끝나고 설렁설렁 기어 나오는 거 봐. 아씨, 에임 못 믿겠는데. 아, 먼저 쏴도 상관없네. 아씨, 담뱃대? 아니, 담뱃대 쓸수 있냐? 수리검은 하위모 수리검이면은 이거 완전 땡큐네. 조강보험도 미라손이라서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체력이 조금. 제발 역학 역학 임마. 제발 좀. 아예 전기역학 임마. 어디 갔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제발. 돌겠네. 와, 역학 이번에 한 번에 나오는 거 봐. 미친, 진짜. 이 게임 진짜 이게, 아니 진짜 그렇게 안 나오던 역학이 딱 칼집에 나오니까 김에 기게 바로 튀어나오네. 게임 개역겹다 진짜. 덱이 섞이는 게좀 아쉽네. 덱이 안 섞이면은 다음 턴에 하위모 볼수 있는데. 6댐 모자라네.
포션 써봤자 꼴랑 1댓 막을 텐데. 평형을 쓰긴 써야 돼. 상설군 메아리 드루 빼고 모든 걸 가졌는데. 미소긴 힘들었습니다. 자야 되나? 딱히 강화할 게 없긴 해. 앉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딱히 강화할 거 없으니까 자자. 역학 역학 버퍼 2스택 쌓였으면은 저 정도는 잡지.
핵분열로 안정성 챙기는 게 제일 낫겠죠. 핵분열 언제 가고냐 저거. 아, 핵분열 저거 강화해야 되는데 놓지 말까? 그냥 담배나 필까? 강화할 건 없지만 담배 필수 있어가지고. 핵분열 있으면은 확실히 창공지능이랑 메아리 쓰기 편하긴 한데. 하하하하. 엔트13333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넘기고 담배 피자. 소주가 좋을까, 망치가 좋을까? 망치하고 담배 피죠. 곰탱이님 걸로 갔습니다. 이것도 심장 가야 되냐? 심장 사극형. 방열판. 볶은 개굴. 또 볶음이 해냈습니다. 관로 감사합니다. 배터리 충전 하나 더 할까? 3배터리 평형 원래 자주 썼는데요. 3터리 플러스인데 뭐 굳이 안줄 필요가 없겠지. 이거는 앞에 엘리트 때문에 좀 그런데. 앞에 엘리트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광기? 전기역학 죽어도 안 나오네. 진짜 덱스물 4장밖에 안 되는데. 이안 물고 억지로 안 나오네. 냉기고체는 또 언제 챙기지? 아, 너무 답답하다, 진짜. 에라이 기계학습.
아이고, 서운했다. 도박집 FTL 필요 없고 자가수리 필요하겠죠. 강화 못하긴 하는데 건별인데 차라리 엘리트를 걸까? 불그만 보고 여기 두 마리? 카드도 더 보긴 해야 되고 저의 상점 있고 메아리 자가수리도 가능하니까 아이고 좋으면 승률이 높아야지 승률도 낮은 캐릭터한테 저거 나와줘야 되는데 자가수리 자가수리 나올 때까지 어? 나왔다 개꿀 14회복 역장 쓸 수 있죠 근데 쓰는 게 맞나? 역장 하위모로도 넘어갈 수 있지 냉기고 채나 안 나오고 이상한 거만 나오네 자꾸 첫 턴 메아리 잡힌다 너무 좋습니다 평영 저렇게 버려도 돼요. 응, 생강이야. 저거 뭐냐, 저거. 수리검도 지금 되게 열심히 일하네 그 시비면 쟤 인공물을 어디다 쓰는 게 낫지? 편향에 쓰는 게 낫나? 아니면은 속박 막는 게 낫겠죠? 아, 젠장
핸드 그지 같아. 내 배알이 아야. 이럴 거였으면은 쓸 걸 그랬다. 냉정함 나왔다. 편향 냉정함.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또 냉정함이 그렇게 필요할까? 짱정함. 냉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지금 냉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기 외출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알약을 준다고? 알약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장 재거나 할까? 일단 다음 상점이 있으니까. 알약 집고 창공 진행해서 편향 나오면 쓴다. 너무 꿈 같은 소린디. 심장 디버프 지울 때 쓰지 뭐. 아, 좀. 메아리 언제 주냐. 메아리 버리고 홀로그램으로
이러면은 잡았네요. 14회복도 하고. 아, 잠만요. 잠만요. 데이터 디스크. 꽃샘추위. 수리감도 볼수 있고. 아니, 켈리 못 샀잖아. 저것 때문에. 오렌지 알약 때문에. 아니, 켈리를 뭘못 써요. 메아리 평양만 해도 30방어 넘는구만. 역장만 써도 16방어에 수리검이 몇 갠데. 강섬을 살까, 제거를 할까? 강섬 사면은, 하위모랑 이케저케에서 수리검 더볼수 있음. 아니, 뭐 지금 알약 안 사서 200원 벌었으면 켈리 사는구만. 아니, 억지 부리지 마셈. 강섬 사고 파지직 지울까? 아, 둘다안 되네. 강섬을 사든가 지우든가. 아니면 방열판 넣을까? 방열판, 창공, 미라손 이것도 개꿀인데. 근데 방열판 저거 강화를 못함. 강섬 수리검. 펜타그래프도 아깝긴 하다. 펜타그래프 지금 사면 75회복인데. 개전다. 아이, 담배도 못 펴. 아이, 수리검. 와, 패턴 미쳤나, 진짜. 아니, 빙신겜, 진짜. 아니, 세상에, 패턴이. 아니, 제발. 아니, 진짜. 아니, 핸드도 진짜. 아니, 뭐, 도움이 안 되네. 정작 3종 디버프 걸렸을 때 도움도 안 되고. 게임 달팽이가 취하네. 불같이 물약 희귀라서 잘안 나옵니다. 포션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뭐야, 4일 전용이었어?
쌍절곤 쌓고 가야겠네. 쌍설곤 가져온 보람 있네. 와, 드디어 일한다. 오렌지 알약이란다. 킹 렌지. 짜가 소리 좀 하자. 26, 42, 43. 이런 덱은 까마귀 만나면 그냥 파워 다 쓰고. 상남자 싸움 해야 되는데. 11이면 담배 펴도 되나? 파워 다 쓰고 상남자 싸워가면은 은근히 까마귀 이긴다. 메아리 나와버리네. 아이고, 이런 창공 지령 빠졌다. 자가술이 두 번 못 쓰는 것도 좀 아쉽네. 아우, 끔찍해. 아이, 진짜 창방 미쳤나. 왜 이렇게 세,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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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 포션 써서 잡을걸. 근데 아니야. 아 근데 쌍절군 병법 써. 푸른 향수. 아니 왜 이딴 거죠. 후배 파기로 하위모 딜 볼까? 저거까지 들어가면 이제 딜 걱정은 없는데. 괜히 드로우만 말리려나? 아니 뭐 세 장 돌리면 충분하지. 3뼈 파기. 어차피 200딜밖에 아닌데 고민되네. 어차피 못 막을 거면 후벼 파기로 빨리 잡아야죠. 하긴 뭐 볶음이니까 맞겠다. 그러네. 볶음이네. 볶음 믿고 갑니다. 야 창공 나옴 수고. 야 잠깐만. 어 수비 먼저 쓰면 쓸 수 있지. 실력 3종 디버프는 제거 가능. 다 했네. 흐접색 심장색. 골칫거리. 창공을 쓰는 게 나은가? 미라손이니까 창공이 나을 것 같긴 해. 미라손 아니면은 안 쓸 텐데. 방열판 미라손. 너무 편안한데. 거의 뭐 디펙트 종결되기구만. 1 피 1 에베베베베 에베베베. 이걸로 죽여줄까? 펑. 예. 하. 겁나 고생하다가 한번 사기치고 이기네. 엘리트 많이 잡았는데 정작 영웅은 없다.
영웅하려면은 덱더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알약 이삭인 걸까 편향 이삭인 걸까? 둘 다. 미라 손 디펙트. 결국 담배 모핌.